새로운 출발의 설렘이 있는 달입니다. 설렘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 있는데요. 바로 3.1절입니다. 충절의 고장, 충남의 도민으로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기리며 따뜻한 봄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꼭 1등을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거야. 그러려면 연습 많이 살 길이야. 아니, 충남이야 충청에도 이번 차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스포츠를 통한 감동의 화합 한마당이 될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충청남도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지난 2월 23일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체전 성공 개최에 대한 당부와 제안이 오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국체전이 대한민국한테 그런 좀 힘을 주는 체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와 약간의 침체 앞에 우리 충청남도가 주동이 되어서 대한민국한테 한번 활력을 집어넣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목표를 한번 좀 내걸면 어떨까. 이번 전국체전의 대회 슬로건은 품어라 행복 충남, 뛰어라 대한민국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충남을 알리고 역동적이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를 전 국민에게 따뜻한 마음과 그 소박한 마음을 알리고 우리 또 문화를 국민에게 각인시켜서 우리 충청남도를 다시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번 대회에서는 총 47개 종목 천여 개의 금메달을 놓고 전국 17개 시도 및 재외동포 등 3만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되며 경기는 충남 아산시를 비롯 총 15개 시군에 걸쳐 분산 개최됩니다. 체전에 대비해 신설되는 경기장은 이순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등 5개 시설이며 47개 경기장의 개보수 작업을 포함 시설 공사는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충남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사전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한편 도민 참여형 체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도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난 있잖아, 내 별명 악바리가 마음에 들어. 그래,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아니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너의 꿈 있잖니?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전국체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응?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어? 아, 진짜 속상해 죽겠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꼭 이번 충남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야 말 거라고.